경의사당의 강경희입니다. 부스 214자를 공통점을 모아서 좀 엮어봤어요. 오늘은 동물하고 관련된 한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한자에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하고 관계된 동물하고 관계된 식물하고 관계된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동물이 들어가면 동물하고 관계된 한자인데 동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걸 다 한자로 쓸 수는 없지만 214자 안에 필수로 들어왔던 동물들이 32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16개를 배우셨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16개를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한번 부담 없이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개견이 들어가면 개하고 관련된 한자인데, 이 개견자는 옆으로 오게 되면 손수 모양처럼 생겼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개사슴 록변이라고 이름은 부르고 개하고 관련된 한자인데, 여러분, 개견이 들어가면 무엇과 관계된 한자입니까? 보통 우리가 낮고 저급하고 욕설 같이 쓸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욕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개뭐뭐뭐, 개뭐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개견이 들어가면 좀 나쁜 의미를 상징하는 한자가 돼요. 그래서 한자에서도 개견이 들어가면 그런 의미로 좀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두 번째, 벌레 회인데, 여러분, 벌레 충으로 많이 아시죠? 벌레 충으로 하시려면 벌레 회가 세 개가 돼야 되고요. 하나게 되면 벌레 회인데, 이 벌레가 들어가면 파충류과에 속하는, 정말 벌레도 되지만, 뱀이나 뭐, 이렇게 표현하는 한자로 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파충류과에 속할 때, 또 벌레를 속할 때 쓰는 한자예요. 세 번째, 발 없는 벌레 치라고 명칭을 하는데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죠. 발이 없는 벌레라고 표현하지만 보통은 저렇게 부르지 않고 전설의 동물, 정말 불을 막아주는 신의 해태 동물이 있어요. 전설의 동물에서 해태태라고 부를 때가 더 많고요. 짐승이 무섭게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새추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새조를 배우셨죠? 새조가 들어가면 새의 명칭하고 관계된다면 새추는 새들이 하는 행동들하고 관계돼요. 예를 들어서 짹짹거린다든지 대답을 한다든지 새가 어디에 앉아있다든지 벌레를 먹는다든지 꼬랑지가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말로 새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면서 한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쓰는 환자가 되겠어요. 5번 물고기 어쩌를 하면 물에서 사는 어패류 표현할 때, 어류 표현할 때 쓰는 건 당연히 물고기가 들어가서 붕어라든지 새우라든지 뭐 고래라든지 이렇게 물고기가 들어가는 한자들은 다 그런 종류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슴록자가 들어가면 사슴록은 혼자도 쓰고요. 우리가 녹용이라고 할때 쓰는 한자고 사슴은 한자에서 또 신령스러운 짐승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신령스럽고 좋고 임금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슴이 또 십장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동물과 관계된 한자 배우고 있고요. 벌써 개견이나 벌레나 발 없는 벌레치, 새, 물고기, 사슴까지 배웠고요. 동물하고 관계된 한자. 이게 들어가면 동물하고 관계된 한자가 될 거다라는 부수를 배우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쥐서를 들어가시면 쥐하고 관계되는데, 이 쥐도 쥐 서자도 쥐하고 관계되는 한자인데, 쥐 혼자만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쥐 하면 어떤 짐승으로 상징이 되나요? 한자에서도 똑같이 영악하고 얍삽하고 그럴 때 쓰는 한자가 될 거고요. 혼자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도 거북이자도 다른 자를 도와주기보다는 자기 혼자 거북이를 상징하는 한자가 되고요. 제가 부스 영상 차분하게 다 설명하는 획수차에 다 있으니까, 그 영상 꼭 참고하시고, 거북기의 필승까지도 거기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 부스들을 공통점으로 봐서 우리가 쉽게 익숙하고자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영상들이에요. 거북이 모양을 본뜬 한자에서 거북이하고 관계되는 한자고요. 거북기가 들어가게 되면 점을 본다고 할 때도 쓰고요. 장수할 때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돼지 머리개인데, 돼지를 고사 지낼 때 이렇게 세우는 모습이래요. 이름 모습은 어디서 보냐면 여러분 푸를록자 뒷부분에서 보죠. 푸를록 뒷부분에서 그 위에 있는 한자고요. 돼지 머리개인데 옛날에는 이 돼지 머리개를 써서
보살을 지내는 모습이어서 이렇게 한자 얘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연결해서 쓰는 한자가 많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푸를록자 뒤에 있는 나무 까끌록이라는 부스가 있어요. 거기에 활용되는 한자 부스입니다. 열 번째 뼈 앙상할 알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죽을사변이라고 알지만 죽을사변 절대 아니고요. 뼈 앙상할 알자고요. 사람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죽다는데 여기서는 사람보다는 짐승이 죽었을 때 초원에서 다 잡혀 먹으면 이제 그 초원 바닥에 뼈만 남잖아요. 그걸 그림으로 그렸고 죽었다라고 상징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11번째 짐승 발자국인데 그 초원 바닥에 난 짐승 발자국을 표현한 거고요. 우리가 1부에서도 짐승 발자국을 본뜬 한자가 분별할 변이라는 한자 있었지요. 짐승 발자국이니까 짐승 파트에 넣고 있는 거고요. 12번째 고기육자는 당연히 짐승의 고기 모양이고요. 고기육자가 옆으로 왔을 때 우리가 다롤처럼 쓰지만 다롤을 읽지 않고 고기육자의 의미를 가진 다롤이어서 육다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 모양까지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13번째 뿔각은 당연히 짐승의 뿔 모양을 본뜬 한자고 뿔이 있는 짐승들하고 관계된 한자가 되겠습니다. 14번째 안일빗자는 왜 짐승 파트에 들어왔을까요? 제프스 영상을 보셨다면 아실 건데 네, 안일빗은 새 날개 모양을 두 개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짐승 파트에 넣어줘야 되고요. 서로 어긋나 있다, 마주보고 있는데 방향은 다르다 해서 아니다 라는 뜻이 있고요. 15번째 바람풍은 무엇 때문에 짐승 파트에 넣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벌레충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레충 위에 올라가는 건 배가 갈 때 표현하는 돈 모양인데요. 도시라는 게 배 위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배를 움직이고 힘을 좀 덜 하기 위해서 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거 도시라는 게 상징인데 벌레가 아주 바람에 민감하게 날아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벌레 위로 부는 바람 모양에서 바람풍이 되겠죠. 자, 16번째는 아까 뼈 앙상할 앙자처럼 뼈골자도요. 보시면 사람의 육다롤, 사람 고기육자 쓰고 위에 뼈 모양을 집어넣어서 뼈골, 이것도 당연히 짐승의 뼈나 사람의 뼈로 상징하는 한자 부스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부스를 알면 한자의 뜻을 알 수 있는데 동물 파트하고 관계된 즉 이 부스가 들어가면 동물하고 연결지어서 한자를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해요. 뜻 담당을 해요. 그래서 32자가 있는데 16자씩 나누어서 두 번에 한번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부스를 214자를 공통점으로 조금 분류해서 복습하는 영상으로 계속 올릴게요. 상당히 많은 214자를 하기 때문에 나눠지는 부스긴 한데 꾸준하게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영상 계속 공부하면서 저와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와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경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부스를 다 익숙하게 배우셨다면 그 부스들을 공통점을 한번 묶어서 복습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동물과 관련된 부스를 다 214자 중에 찾아보니까 32자 정도 나와요. 그래서 32자를 한 번에 배울 수 없어서 두 번에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제가 참고한 책들을 좀 찾아서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이제 부수를 214자를 동물이나 식물로 나눌 수 있고 사람의 몸, 손, 입, 신체 일부로 나눌 수 있고요. 또 건물로 나눈다든지 무기로 나눈다든지 그릇으로 물건 으로 또 자연물로 기형으로 숫자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더라라고 좀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자는 부수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뜻을 담당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한자는
뜻을 담당하는 이 부스를 알게 되면, 자, 가령 물이 들어가면 물하고 관련된 모든 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동물들이 들어가면 동물하고 관계된 한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동물과 관련된 부스를 좀 보는 겁니다. 동물이 들어가면 이 동물과 관계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조금 크게 숲을 보는 영상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소고우자인데 소우가 들어가면 소와 관련된 한자인데요. 보통 소는 농경하고 관련된 한자가 많아요. 그리고 또 귀중한 물건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걸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양양은 양이라는 짐승의 한자에 들어가면 착하고 순하고 올바르다는 뜻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생각나는 한자들 보면 이제 뭐 오르르자 같은 거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그럼 옳다, 바르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양은 그런 특징을 갖고요. 세 번째 돼지시를 하면 이제 돼지하고 관련된 한자인데 이 돼지가 들어가면 몸집이 크다.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네요. 네 번째 조개패도 하나의 동물로 봐서 이제 어패류로 보는 거죠. 조개패 들어가면 다 돈하고 관련된 한자가 될 거예요. 다섯 번째 말말을 보시면 말은 옛날에 교통수단이에요. 그래서 교통하고 관계되고 아주 귀중한 짐승으로 취급하는 한자에서 많이 등장을 할 거고 이동한다는 걸로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여섯 번째 새조가 들어가면 새의 명칭하고 관계되어 기러기, 까마귀, 갈매기, 앵무새, 뭐 비둘기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새의 명칭하고 관계될 거고요. 일곱 번째 맹꽁이맹은 거북이과에 속하는 한자여서 많지는 않고요. 맹꽁이가 약간 좀 무디고 별로 똑똑하지 못하고 날쌔지 못해서 우리가 맹꽁이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꽁하고 있다거나 뭔가 좀 지혜롭지 못한 거 그럴 때 썼던 한자고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용룡자가 들어가면 뭐하고 관계되냐면 용은 전설의 동물이고요. 임금하고 상징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으로 보시고 요즘 만화들 보시거나 아이들 책 보시면 용 들어가면 다 어때요? 상당히 이 용이 들어가면 귀하고 최고의 레벨이 높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자도 똑같이 임금하고 상징하고요. 아홉 번째는 돼지인데 원래는 뜻없는 터도 사람 머리를 하는데 우리가 돼지야라고 부르니까 제가 참고했던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한번 써놨고요. 정확히 말하면 머리를 상징하는 한자예요. 돼지하고는 그닥 관계는 없는 듯 합니다. 굳이 있다면 돼지를 머리만 딱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고 보셔도 좋고요. 열 번째 털억삼은 짐승의 털이 머리카락이 털이 아니라 짐승의 털이고요. 이게 들어가면 다 털하고 관계되는 한자가 되겠고요. 이게 들어가는 한자들은 뭐 털억발 같은데 위에 긴장 옆에 들어가는 한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머리털 진짜에 있다든지 그래서 털억삼 보시면 머리카락이다. 다시 이 머리카락을 다시 또 이렇게 늘어진 모습이 아닌 우리의 꼬리털을 그린 한자의 이 털모는 그래서 손수하고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굽어놨자 해서 털모자도 짐승하고 관련된 부수로 부분을 좀 하고 있고요. 12번째 기두자는 새의 깃털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새의 날개인데요. 새가 이 날개짓을 수천 번, 수만 번을 연습해야 날 수 있기 때문에 깃털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연습하다는 의미로 익히스베도 익히 쓰고 있지요. 그 다음 13번째 호랑이호자는 위에 것만 쓰죠. 그래서 범호가 들어가면 호랑이를 상징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14번째에 분별할변을 썼는데 이거는 분별할변자는 짐승 발자국 모양을 그린 거래요. 그래서 짐승과의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15번째 가죽혁자는 당연히 짐승의 가죽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짐승 파트에 들어와야 되겠고요. 가죽혁이 들어가면 가죽하고 짐승 가죽하고 관계되는 한자가 되겠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빗자인데요. 16번째 날빗자도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상징한 한자입니다. 동물하고 관련된 한자에 이런 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봤던 16자 한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다 동물하고 관계된 한자로 보시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이해가 확실히 빨리 되고 읽기만 유념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동물하고 관련된 한자가 36자인데 오늘 16자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로 동물하고 관계된 한자들, 부수들 어떤 게 있나 한번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와 함께 하실까요? 감사해요.